저처럼 이렇게 죽으라고 연습하시면 됩니다. 네. 한번 연습할 때마다 저는 한 3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거든요.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3시간 이상씩. 그러다 보면 막 지치기도 하고, 배고프기도 하고, 힘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근데, 뭐. 오늘은 제가 요새 도전하고 있는 노래는 뭐냐면, 이선희 씨 노래예요. 이선희 씨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노래가 있어요.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인데 왜 트로트 가수인데 왜그 발라드 해요?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여러 가지 노래를 좀 다양하게 불러보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. 안녕 언니.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연습하면서 이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이 노래는 되게 삐사리가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노래, 막 고음이 많고 이래가지고 될 때까지 해보려고요. 자꾸 하다가 삐사리가 나는 거예요, 이 노래가. 지금 이 노래 지금 한 3일째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있잖아요. 노래 한 3일 연습하면 노래 되거든요. 아, 근데 이 노래 죽어라고 안 되는 거예요, 지금. 그래가지고. 아무튼 내가 될 때까지 한번 해봐야겠다는 이런 오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.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. 굉장히 고음이잖아요, 그 노래가. 한번 불러볼 테니까. 여러분들 보시면서, 와, 저 삑사리라네!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어려운. 흉보지 마세요. 그